인스타그램 DM으로 내가 직접 How much? 죄다 힌트지는 뭐야? 와 대박 아니 미쳤다 어떡해? 내가 오늘은 누구를 만나러 왔냐면 두두두두두 인도는 저의 페이스진 이지은입니다. 그래서 언니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되게 익숙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이거 내가 이거는 내가 기억해. 나 공항에 메모 했었어. 그리고 이거는 소희 그거 영화 시사회 때. 이거 너무 좋아. 아, 아 맞아. 이거는 사이렌. 어, 그래. 구두 여기 있어. 이 구두 너무 귀여운데 이것도. 맞아, 이거 진짜 깃털. 내가 이거 보고 처음에 너무 영롱하다며. 맞아. 제가 이거를 신고 사이렌 뮤비에서 이렇게 앉아만 있었어. 앉아만 있었어. 아니 다리 아니 이렇게 한 거 마지막에 이거 앉아만 나와요. 있었거든. 이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앉아만 있었어. 이거는 여기 이렇게 플로럴. 어머 귀엽다 언니. 여기 봐봐. 좀 웃긴 거 알려줄게요. 다 꽃무늬야. 다. 죄다 언니 빈티지는 뭐야? 꽃무늬다. 빈티지는 꽃무늬다. 아니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해봐. 그냥 선미는 꽃무늬. 어 맞아. 선미는 그냥 꽃무늬. 이거 봐. 다 꽃무늬야. 꽃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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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피스. 맞아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입었던 거. 이거 보면 선미의 취향이 약간 나오는 거 같아. 꽃무늬 꽃무늬 이것도 꽃무늬 빈티지 이거 보면 좋아한다. 이거 봐봐 내가 보여줄게. 패턴이 한 번입니다. 한번 봤어. 아직 더 있어. 심지어. 와 대박. 나 진짜 꽃무늬 미쳤다. 어떡해? 언니 이거 기억나 우리? 이거. 아, 이게 어디서 샀던 거더라? 우리가 파리였나 영국이었나? 런던이었던 것 같아. 런던. 런던에서 산. 근데 이건 빈티지는 아니고 그쵸? 패턴 플레이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였던 것 같아. 근데 런던이 진짜 빈티지 쇼핑하기에 좋은. 맞아. 우리 그 가시나에서 마지막 맞아. 장면에 나오는 그 핑크색 롱 드레스. 너가 그거 입어보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 옷 피팅하는 거를. 근데 이건 제발 입어보자고 한 번만 맞아. 입어보자고 해서 피팅룸에 들어가서 옷을 입는데 아주 그냥 딱. 맞아. 아 그때 그 사장님이랑 거기 있던 직원이 이 옷이 너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는 거 같아. 맞아 맞아. 어머 이건 뭐야? 이거 이것도 빈티지. 자, 지은 스타일리스트님께서 어머 어디 가시게요? 아 이거 레드가 너무 예쁜 레드다 좋겠다. 어 여기 예뻐. 코트 이제 말한 코트인데 이건 심지어 리버시블이야. 이것도 내가 한 번 이거 두 번 입었던 건데 너무 아까워. 나 이 신발도 한 번도 안 입었어. 헐? 질샌더. 안 사셨었나? 어 아 그렇네 신은 거 같다. 나도 그냥 그게 되게 보이는 거 같아. 한번 입으면 다시 못 입는? 원체 너가 패턴 있는 걸 좋아하니까 패턴 있는 거 한번 입으면 열 번 입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넌 더 심할 수도 있어. 그래서 플리마켓? 플리마켓을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 싶어. 약간 내가 인스타그램으로 옷 사는 것처럼 인스타그램 DM으로 내가 직접 How much? 맞아. 네가 옷을 많이 사니까 그래. 그래서 나도 약간 내가 이제 아니,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옷들 이거 다 버리기 아까워 이잖아. 보내줍시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마켓 이름을 뭘로 할지 그게 고민인데 나는. 자 뭐 먹지? 아 진짜 맛있는 짜장면 집으로 나와. 금사오룡은 뭐야? 근데 여기 진짜 맛있는 거 많다. 근데 여기가 진짜 맛있긴 해. 그래 보여. 그럼 선배 네가 여러 개 그냥 시켜. 우리 집 스타일 알지? 나는 일단 짬뽕. 선배야 언니 생게살볶음밥 먹으면 안 돼? 그거 넣었어. 아 역시. 또 뭐 먹지? 아 짜장면 진짜 맛있겠다. 짜장면 그래? 예. 전복 포도씨유 짜장면 2개, 찹쌀탕 수육 하나, 수제찜 만두 하나, 새우 만두 하나, 삼선 짬뽕 하나, 엑소 볶음밥 하나, 유린기 하나. 여기서 결제. 주문 완료! 아 이거에 우리 그 미아몽 들었어야 되는데. 어! 아 미아몽 가져올 거. 미아몽 집에 하나씩 무조건 필수템 아니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쁜 집 도착이네. 먹고 싶다. 생각보다.
어떡하지? 너무 행복해요. 막 너무 막 눈물 나. 그럼 선녀, 무드보드는 어떻게 만들고 계시나요? 무드보드? 네. 만들고 있어. 이제 일단 내가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회사랑 같이 디벨롭을 해서 언제 그걸 다 했대, 무드보드를? 어, 언니랑 또 상의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새로운 얘기야. 응? 할라 레이! 뚝뚝뚝뚝 하고 나오는 그 리듬 있잖아. 그 리듬이 아프리카 리듬인데 왜 약간 막 아프리카 리듬 하면 막 떠오르는 막 깃털 막 이런 걸 아, 사용하고 싶진 않거든? 현대도 노래가 그냥 그런 거잖아. 그 아프리카 그 리듬은 원래 약간 어떤 부족에서 의식 같은 거 치를 때 그런 리듬을 많이 해. 서양 샤머니즘의 뭐 결정체인가요? 아 근데 재밌을 것 같아 그런 거 들어가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참 선미야 마트 또 많이 알아. 전공은 앨범 작업, 부전공은 배달. 맛있는데? 아직 더 완성을 해야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언니 침실에서 못 하겠어. 이렇게 뭔가 자주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 언니가